VR 헤드셋은 3차원 가상세계를 실감나게 즐길 수 있어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집안에 따로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설치 과정도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해주는 이른바 혼합현실, MR 기기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허찬 기자가 소개합니다. 헤드셋 하나로 3차원 세계를 경험하는 가상현실 VR. 뛰어난 몰입감 덕분에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서가 설치된 공간이 아니면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결합한 혼합현실 MR 기기들이 공개됐습니다. 정해진 공간에 센서를 설치하는 VR 기기와 달리 MR 기기들은 헤드셋에 내장된 센서로 주변 환경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 공간은 현실과 완전히 분리됐지만 혼합현실 공간에는 실제 현실에 있는 물리 공간이 반영됩니다. 게임을 할 경우 실제로 존재하는 장애물이 게임 속 장애물로 등장하는 등 사용자가 있는 공간에 따라 진행 과정이 바뀌는 겁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에서는 사용자들이 가만히 고정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었는데 MR을 사용하면서 이동에 대한 제약이 없어지면서 다양한 개발도 가능하고 기획도 가능해져서 기기는 나왔지만 MR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컨텐츠는 아직 부족합니다. 오는 21일 정식 출시에 맞춰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MR 전용 앱은 50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이미 나와 있는 만큼 기존 VR 컨텐츠와 확실히 차별화되는 컨텐츠를 얼마나 만들어낼 것인가가 MR 대중화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허찬입니다.